제목 그 가정통신문 제목 보시고 반하셨죠? 뭐 까칠하다는 말 그 제목을 제가 처음에 학부모 사회와의 소통을 하다가 엔딩 워낙 방송이 같아서 그래서 제가 이제 까칠하다는 표현을 썼습니다. 교장 선생님 인사 말씀에서 넘버원이 아니라 온리원 아주 말이 확 와닿았어요. 그 우리 지금 여기 뒤통수에 다니는 그 자녀들이 얘네들이 이미 태어날 때 경쟁률이 몇 대 몇, 몇 대 1이었나요? 태어날 때 몇 대 1이에요? 대략 적어도 3억이죠? 네, 적어도 3억의 경쟁률을 뚫고 태어난 애들이에요. 그래서 저는 담임하면서 우리 반에서 너의 경쟁 상대를 찾지 마라. 우리 학교에서도 찾지 말고 우리나라에서도 찾으면 안 된다. 그건 찌질한 선택이다. 왜? 이미 태어날 때 3억의 경쟁을 뚫고 태어난 거야. 그렇죠? 예, 그러니까 그 이하로 경쟁하면 안 돼. 그런 이야기였는데 교장 선생님 그 말씀하고 딱 맞아떨어지는 거야. 전 세계에서 뭐 넘버원 될 생각하지 말고 60억 중에서 유일한 존재가 되어야 된다. 제가 늘 담임하면서 교사 생활 33년 하면서 강조해 오는 건데 얘기 다 해서 참 좋습니다. 옛날에는